저희가 이쪽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신품종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요, 아유, 지금,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얘는 루비 아나벨. 아이고, 루비 아나벨이 얘 아닌데? 이 루비 아나벨인가? 아이고,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맞는가? 저희가 신품종에 몇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죠? 얘는 루비 아나벨이라고 합니다.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꽃은 없지만 얘도 루비 아나벨. 지금 이렇게 지금 신품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꽃이 몇개 피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은 목수국인데요. 목수국가인데요. 너무너무 지금 꽃이 피어서 지는 중인데, 여기도 이쁜데요. 아우, 너무너무 예쁩니다. 품종 이름이요. 아이고, 어디가 부럽다냐. 저도 수국은 너무 많아서 잘 몰라요. 뭐고, 서대 프레 있는가? 여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수국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해놨는데 색깔이 좀 바래서, 아이고, 이렇게 하네요. 얘는요, 스카이톤인가? 뭐지? 스카이톤? 하여간 목수국가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신품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식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품종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또 굴두화처럼 생겼는데 아니구나. 얘는 핑크 레이디. 얘는요, 아유, 꽃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핑크 레이드라고 하는데 핑크 색깔이 필란가 보네요. 여러 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서 신품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디 얘는 또 뭐지? 아, 얘는 핑크 레이디. 얘도 핑크 레이디. 이렇게 핑크 레이디 지금 이렇게 이제 개화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흰 색깔로 해서 핑크 색깔로 변할란가? 여튼 그렇습니다. 얘들은 핑크 레이디고요. 저희가 지금 신품종으로 지금 몇 군데 수국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스카이. 뭔가? 아우, 얘들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막 개화도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쪽이 남쪽이라서 10월 달인데도, 10월 20일경 됐는데, 오늘이 10월 20일이죠? 근데도 우리 지금 막 개화를 하는 데도 있네요. 이 꽃이 이렇게 지금 막 여러 가지, 얘는 목수국가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지 얘는? 다이아몬드 루즈?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예. 꽃이 펴봐야 알것 같고요. 아이고야, 다 모르겠는데요. 저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는 예쁘고, 이거 좀 하우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엔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이에요. 이쪽으로는요, 저희가 이쪽으로는 못으로 쓰고 있어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피고, 품종을 저희가 수국을 여러 가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신품종을 저희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얘는 수목원 목 수국, 요것도 있네요. 아이고, 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꽃이 없으니까 얘는 벌써 이렇게 다 져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품종으로 해서 목수국, 그리고 얘는요,
아이고, 이건 또 뭐다냐. 터치 오브 핑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이고, 꽃을 봐야지만 거시기 할 건데. 와, 얘는 여기 나무수가 수영이 엄청 하는데, 지금 꽃이 여기는 피고. 이게 아무래도 유럽 수국이나 이런 종자를 보면 지금 새로운 가지에서 이렇게 피고, 또 같은 나무인데도 지고, 이래서 오랫동안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냐면, 아따, 뭐고. 외성목수구? 외성목수구? 아, 이름이 많아서 다 애월 수가 없습니다. 신품 종은요. 아이고, 얘는 이제 피고, 얘는 이제 막 개화하고, 얘는 거시기 하고, 그래요. 아유, 예쁘다. 예쁘죠? 같은 나무인데도 여기서는 피고, 얘들은 지금 막 개화해서 질라고 하고. 네. 자, 저희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이제 하는 중이라서 내년에나 돼야지만 나무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 판매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로 시작으로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피네요. 얘는 또 무슨 꽃인지 목수국가인데. 품종을 꽃이 피어도 아직 저도 수국에 대해서는 잘 100%는 몰라요. 하는 것만 제가 해서요. 이제 새로운 품종. 여기는 루비 아나벨 처음 해봤던 거.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루비 아나벨.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데, 요 신품종은 저희가 또 다른 데도 저쪽 밭에도 수국이 있어요. 저희는 대다수가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다 월동이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강하고, 냉한성이 강하고, 추위에 강한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노지에다 하다 보니까, 폭이 좋아요. 폭이 좋단 말은 영양분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가 많이 나오고, 또 가져가셔도 이렇게 환경에 적응이 아주아주 아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이렇게 신품종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서면에 위치한 오성농원입니다. 수국들입니다.